주말 동안 가볼 만한 곳을 안내해드리는 금요일 이슈인 투데이 시간입니다. 장마철에도 목적지를 잘 정하면 즐거운 여행을 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비가 와도 즐거운 완도 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 정수정 작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 완도 여행은 어디부터 가볼까요? 네, 통일신라 때 동아시아의 바다를 지배한 해상왕 장보고 유적지가 있는 장도입니다. 장도는 완도 장저리 마을에서 목교를 타고 건너가는데요. 네. 전복을 엎어놓은 듯 둥글 넓적한 섬에는 내성문과 외성문이 복원되어 있고요. 그리고 성벽 아래엔 방어와 그리고 또 접안 시설을 세운 목책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네. 섬 정상엔 해상왕의 어를 기리는 사당이 있는데요. 해마다 이곳에선 정월 대보름 날엔 풍어와 안전을 비는 당제를 지내고 있습니다. 이 유적지를 잘 돌아보려면 장보고 네. 기념관을 이렇게 둘러보아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더 많은 정보도 얻을 수 있고요. 무엇보다 아는 만큼 보인다고 하죠. 네, 네. 그렇군요. 그런데 요즘은 비가 좀 오니까요. 네. 비가 와도 즐길 수 있는 네. 공간들을 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장도 바로 인근에 있는 해양생태전시관입니다. 이 완도는 대한민국 청정바다의 수도로 알려져 있잖아요. 네. 리아스식 해안도 있고요. 여기에 갯벌이 형성되어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해양 생물이 또 서식하고 있습니다. 여기 해양실에는 네. 바다의 특징을 또 소개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생태실에는 해양 생태계의 순환과 그리고 완도 바다에 서식하는 생물들의 종류와 그리고 또 가치를 알 수 있겠습니다. 또 여기에 그 가로 100m, 아니 가로 10m 그리고 네. 높이 2.5m의 대형 수조가 이렇게 마련되어 있고요. 네. 여기 퍼즐과 탁본, 낚시 등 다채로운 체험도 함께 즐길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완도에서 바다를 볼 수도 있지만 숲 생태계도 관찰할 수 있는 곳이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바로 완도 수목원인데요. 네. 섬이라고 느껴지지 않을 만큼 아주 우람한 산세를 자랑을 합니다. 이 지천으로 늘어선 온대와 그리고 난대성 상록수들이 네. 가득하고요. 여기에 또 무엇보다 온실을 한가득 채운 신기한 열대 식물들도 이곳에서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네. 또 뜨거운 태양을 피해서 꽃길보다 더 좋은 코스가 있습니다. 바로 맑고 싱그러운 푸른 숲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네. 이곳엔 600여 미터의 완도 상왕산 자락에 자리한 수목원에 이곳 그 국내 최대의 규모를 자랑하는 네. 난대림 자생지가 또 이곳에 있습니다. 네. 또 1년 내내 싱그러움을 간직하는 푸른 숲이 이곳에 있는 게 좀 특징이고요. 네. 그리고 산림 체험과 휴양 그리고 또 치유 체험을 또 마음껏 누릴 수가 있습니다. 네, 잠시 화면으로 봐도 굉장히 푸르른 수목들을 네.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완도 여행을 마무리하기 좋은 곳은 어디일까요? 네, 야경이 아름다운 완도 타워입니다. 이거 완도 타워는 외부에 또 경관 조명을 설치해서 야간에 이거 야관 그 완도 타워의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네. 무엇보다 이곳에 매일 밤 이렇게 환상적인 레이저 쇼를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그 레이저 쇼는 10시까지 또 진행을 한다고 하니까요. 시간을 네. 잘 맞춰가면 될 것 같고요. 네. 이 아름다운 경관을 보면서 멋진 완도 여행 마무리해보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죠? 네. 이 완도 타워 레이저 쇼 네. 호감이 가는데 제가 주말에 한번 다녀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정수정 여행 작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